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에 나와 있는 이유는요, 풀스타3를 직접 제 눈으로 살펴보기 위해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밤 11시인데 두바이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를 기다리는 이유는요, 이 차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차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파급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폴스타에 투자했던 사람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 하나 있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번 행사에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무려 800명, 우리나라에서도 10분이나 되는 분을 모신다고 하는데요. 이게 토마스 잉겐나트라고 하는 걸출한 이 스타가 유럽에서 가장 큰 행사를 한번 열어보겠다라면서 한번 서프라이즈 행사로 한번 만들어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덴마크를 향해서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두바이를 거쳐 덴마크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폴스타3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차길래 이 자동차에 왜 이렇게 공을 들이나, 저도 아직 보기 전이지만 이 차에 대한 정보가 몇 가지 있으니까요.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 나오는 폴스타3는 5인승 프리미엄 대형 SUV입니다. 유일한 폴스타 브랜드 최초의 전기 SUV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기존까지 나왔던 폴스타는 뭐냐? 세단 그리고 CUV였습니다. 폴스타3는 폴스타가 개발한 최초의 모델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기존까지는 볼보와 비슷한 차종이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폴스타답게 만든다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 막 영상을 받았는데요. 오, 주행 영상 정말 멋지죠? 일단 비율이 깡패인데요. 쭉쭉 뻗었어요. 기존에도 디자인이 상당히 깔끔하기는 했습니다. 이 디자이너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오늘날의 볼보가 있게 한 전설적인 디자이너 토마스 잉겐나트가 이 폴스타의 사정으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디자인에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거겠죠. 기존의 폴스타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볼보의 느낌마저 사라졌습니다. 이 작년에 공개한 폴스타 프리셉트 콘셉트, 이렇게 생긴 차죠. 이 차에서 여러 디자인 요소들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와, 전면 디자인 아주 독특하네요. 이게 지나가면 와, 저 차 뭐지? 라고 한번 쳐다보게 되는 디자인. 뭐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쨌든 고개를 돌려볼 것 같아요. DRL이 이렇게 기다랗게 두 줄로 나와 있는데요. 이 DRL을 듀얼 블레이드 헤드라이트라고 부르고 있네요. 듀얼 블레이드라. 이렇게 두 줄 하면 제네시스인데, 이 폴스타는 이 가장자리를 이렇게 치켜오르게 해서 폴스타 엠블럼이 떠오르기도 하고 아주 독특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그냥 단순하게 두 줄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혹시 좀 흔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기 보닛 보면 공기가 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프론트 에어로 윙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레이스카도 아니고 앞쪽에 윙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죠. 여튼 다운포스를 좀 높여줄 수 있으면서도 공기 역학 성능을 최적화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면의 그릴이 공기 저항에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그 그릴 전체를 다 공기 저항을 끼치지 않고 그 중에 일부를 뚫어준다, 이런 역할도 해주는 거죠. 사실 이런 식으로 프론트 윙을 만드는 디자인은 지금 처음은 아니고요. 제규어 아이페이스가 전기차로선 처음으로 프론트 윙을 갖고 있어서 커다란 그릴을 유지하면서도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어내기도 했죠. 또 원래 그릴이 있어야 될 자리 보면 스마트 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센서 클러스터라고도 써있네요. 센서, 레이더 모듈, 카메라 등등을 다 몰아놨고요. 거기에 열선을 놔서 혹시라도 눈이나 비가 왔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열을 올려주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폴스타 디자인의 시그니처가 된다고 하네요. 현대차도 아이오닉 5에서 보면 검정 띠가 있고요. 아이오닉 6에서도 이렇게 절연띠 같은 디자인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스마트존이라고 해서 센서를 한 대 묶는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많은 메이커들이 점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 라이다도 추가하게 될 예정인데요. 파일럿 팩 옵션이라고 해서 이걸 추가하게 되면 루미나의 라이다가 추가됩니다. 라이다 회사 루미나 아시죠? 이 루미나 라이다가 추가되면요, 이 차량 주변을 더 세밀하게 3D 스캐닝을 할 수 있고요, 자율주행 레벨 3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대지 않고 차를 주행하게 한다, 뭐 딴청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라이다를 빼고 지금까지 이 차에 장착된 센서가 또 많다고 자랑하는데요. 레이더 모듈이 5개, 외부 카메라가 5개, 초음파 센서 12개가 기본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엄청난가?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이 프리미엄 차들은 보통 이 정도입니다. 레이더가 전 측면 좌우, 후 측면 좌우, 카메라는 360도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면에 차선을 보는 카메라 하나, 그리고 초음파 센서라는 건 주차 센서 앞뒤로 5개에서 6개씩, 그래서 이 정도가 꼭 필요합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자, 디자인을 좀 더 보면요, 위쪽에서 내려다보는 느낌 굉장히 좋네요. 천장 전체가 유리처럼 보여지도록 디자인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유리인지는 제가 직접 보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측면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고 멋지고요.
사이드미러는 우리가 폴스타2에서 봤던 그 프레임리스 사이드미러가 적용됐네요. 실제로 사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보입니다. 사이드미러 전체가 거울인 거, 그리고 또 움직일 때도 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제대로 만든 사이드미러의 예라고 할 수 있어요. 넓은 영역이 보이기도 하고 풍절음도 줄어들고. 자, 도어 핸들 같은 경우에 쑥 들어가는데요. 근접 센서가 장착돼서 가까이 가면 이 도어 핸들이 펼쳐지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프트 클로징 당연히 지원하고요. 휠은 기본이 21인치 휠. 야, 기본이 21인치? 여기에 퍼포먼스 팩을 선택하면 22인치 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타이어는 피렐리 P0가 끼워져 있네요. 여기 서스펜션은 어댑티브 듀얼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차체의 높이를 전동으로 높였다 낮췄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면 상황에 따라서 1000분의 2초 단위로 댐퍼를 전자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액티브 댐퍼를 기본 사양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가 편안할 땐 편안하고 다이나믹할 땐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주행할 수 있도록 세팅했다고 하는데 기대됩니다. 후면도 한번 보면요, 리어 스포일러의 에어로잉, 에어로 블레이드를 통합해서 아주 공기 역학을 최적화 시켰다고 합니다. 와이퍼가 그러면 없어졌나? 그렇진 않고요. 와이퍼도 제대로 달려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SUV 느낌을 제대로 주면서 해치백이나 스포츠카처럼 매끈한 느낌도 잘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로써 고성능 전기차의 느낌이 물씬 나고 있네요. 와, 인테리어 훨씬 심플해졌습니다. 이 테슬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미니멀리즘의 극치인 것 같아요. 핸들 주변 리모컨 깔끔하고요. 리모컨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내서 아주 미래적인 느낌도 납니다. 계기판은 있고요.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큼직한 게 떡하니 달려 있어요. 물리적인 버튼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어, 시프터, 다이얼 빼고는 모든 것들이 터치로 들어갔네요. 약간 테슬라 느낌. 그런데 여기 디스플레이에서 아주 의외의 것이 있습니다. 비상등 버튼이 디스플레이 속에 들어있는 걸로 보여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모니터 하나 딱 있지만 이 비상등은 이 물리 버튼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버튼이 없이 디스플레이에 들어갔다. 아마 자동차로서 처음인 것 같고 우리나라 법규에도 이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을지 빨리 비행기 내려서 제 눈으로 보고 싶네요. 기어는 이렇게 핸들 뒤에 붙어있는 컬럼식 기어 시프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진후진 파킹 이런 것들이 이렇게 컬럼식 기어 시프터를 돌려가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장은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를 사용하고 있어서 천장 전체가 통유리고요. 당연히 앞부분에는 폴스타가 비쳐 보이는, 그러니까 북극성이 비쳐 보이는 통유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차 안에서 이렇게 운전할 때 보면 유리창 앞쪽에 폴스타가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 선원들이라든지 먼 거리를 여행하는 사람들, 북극성이라는 게 이정표가 되어 왔잖아요. 저 북극성을 보고서 따라가는 거, 그런 것처럼 유리를 통해서 비춰지는 별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이 북극성을 따라와라, 이런 의미겠죠. 볼보, 폴스타 하면 가장 뛰어난 것이 사운드 시스템이죠. 바우어스 앤 윌킨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스피커는 무려 25개, 3D 서라운드 사운드 지원하고요. 돌비 애트모스 기능이 지원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당연히 들어가고요. 실내는 몇 가지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실내에 레이더 센서를 적용했습니다. 실내 레이더 센서를 사용하는 게 세계 최초는 아니고요. 제네시스가 이미 적용한 바 있죠. 실내를 초음파를 이용해서 사람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다 보니까 만약에 창문이 열려 있어서 파리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바람에도 반응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창문을 조금만 열어두면 크락션이 울리고 차에서 삐어삐어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음파는 안 되겠구나 하고서 대안으로 찾은 게 레이더였어요. 볼보의 실내 레이더 센서는 조금 다른 이유로 사용됩니다. 실내에 만약에 사람이 있거나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혹시라도 열사병이 생기거나 저체온증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하고 연결이 됩니다.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걸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내에 있는 사람이 지나치게 덥거나 지나치게 추워서 문제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된다는 거죠. 이런 기능은 세계 최초입니다. 사실 이런 기능에 의지하기보다는 차 안에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되겠죠. 실내 센서는 또 있습니다. 이 스마트 아이 시스템이라고 해서 내부에 두 개의 카메라를 기반으로 해서 시선 추적 기술을 갖췄다고 해요. 그래서 운전자의 눈을 모니터링해서 운전자가 졸거나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이런 경우에 메시지, 경고음, 그리고 심지어는 비상정지 기능까지 작동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감히 운전자한테 카메라를? 아니, 승객한테 이 프라이버시 같은 거 모르나? 이러실 수 있는데 사실 어지간한 차들은 다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테슬라는 그 카메라가 어디에 쓰는지 밝히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이제는 자율주행
시대로 성큼 다가서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의 눈이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다양한 시스템들이 작동되는데요. 이 배경에는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라는 것이 있습니다. 퀄컴의 차세대 스냅드래곤 코핏 플랫폼에 의해서 구동되는데요. 스냅드래곤 하면 많이 아시죠? 거의 안드로이드 폰에 다 들어가는 퀄컴 계열의 시스템이고요. 퀄컴이 요즘엔 자동차 쪽에도 적극적인데 이 코핏 플랫폼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서 이 다양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개방적이고 확장성도 뛰어난 클라우드 기반의 자동차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 코핏 플랫폼을 이용하면 프리미엄의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그리고 차량 전체의 원활한 연결성까지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설치하는 OS가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라는 건데요. 폴스타 그리고 구글이 공동 개발해서 전면에 14.5인치 중앙 디스플레이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폴스타2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해서 이 구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전 세계 다양한 자동차 메이커들 그리고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이 이 똑같은 시스템을 이용해서 쉽게 그 나라의 현지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요즘 들어서 볼보라든지 아니면 폴스타라든지 이런 차들이 T맵이 이렇게 빠르게 적용되는 걸 보면 이 OS가 얼마나 범용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설치될 수 있게 만들어진 건지 알 수 있겠죠. 거기에 OTA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서요.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이제 소프트웨어 개선이라든지 새로운 기능을 잘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폴스타의 특이한 점은 또 하나 있는데요. 이 생산 공장이 특이합니다. 일단 중국, 청두, 그리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동시에 생산합니다. 보통 폴스타는 아직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두 개의 대륙에서 동시에 생산되는 경우는 없었는데 이렇게 두 대륙에서 같이 생산된다는 점이 아주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 참 희한하죠. 최근 미국엔 IRA라고 해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견제하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이라면 이 IRA는 한국차는 못 팔게 막는 거고 중국차는 오히려 열어주는 그런 형국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자동차 메이커들은 이런 움직임을 진작에 알고서 미국의 현지 공장을 진작에 세운 느낌이 드는데 야, 우리는 왜 진작에 이런 걸 알지 못했나 싶은 생각이 들죠. 네, 폴스타 3는 듀얼 모터가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출력은 360kW, 그러니까 489마력이나 되고요. 토크는 84.6kgm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와, 어마어마한 출력이죠. 특히 토크가 엄청나기 때문에 초반에 차가 튀어나가는 것 같은 가속력이 아주 놀랍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퍼포먼스 팩을 선택하게 되면 출력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최대 출력은 517마력이 되고요. 토크는 93.4kgm로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야, 이건 좀 지나치단 느낌이 들 기도 하네요. 폴스타 3는 111kWh 배터리 팩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WLTP 기준으로 최대 610km의 주행 거리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아마 500km는 훌쩍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페달 드라이브 모드를 지원하고 있고요. 리어 엑셀에 전자식 토크 벡터링 기능이 포함된 듀얼 클러치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아, 말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리어 엑셀 뒤차 축에 양쪽 바퀴가 오른쪽으로 꺾을 때, 왼쪽으로 꺾을 때, 꺾을 때를 생각해보면 바깥쪽은 더 많이 돌고 안쪽은 덜 돌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더 많은 힘을 전달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양쪽 바퀴를 클러치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뗐다 붙였다 하는 걸로 바깥쪽에 더 많은 힘이 전달되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리어 모터에는 디커플링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어 모터의 구동축을 끊어서 이 전비 주행을 해야 될 때는 전륜 구동 모터로 주행을 한다는 얘기죠. 리튬이온 배터리도 독특한데요. 각형 셀을 쓰고 있고요. 당연히 수냉식으로 냉각을 하고 있고요. 붕소강 보강제를 사용하고 있고 이 알루미늄 케이스에 넣어서 이렇게 보강한다고 합니다. 전자장비에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히트펌프를 기본 사양으로 탑재하고 있고요. V2G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V2G는 저희 구독자님들은 뭔지 아시나요? 아마 모르실 수 있지만 V2L은 다 알고 계시죠? 쉽게 말해서 자동차가 충전을 하는 것뿐 아니라 방전까지 해준다는 얘기죠. 자동차에 뭐 220V를 꽂아서 드라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인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정말 중요하겠지만 뭐 많은 사람들에게는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현대차가 굉장한 일을 한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시작은 사실 2010년 초에 닛산이 리프에다가 먼저 정착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의 여러 해 동안 계속 부분적인 정전이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회할 수 있도록 이 배터리에 전기를 모았다가 그걸 집에다가 다시 공급한다는 개념, 그런 개념으로 만든 게 시작입니다. 현대가 이걸 그렇게까지 홍보하려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전기차의 흥미로운 기능 이런 식으로 홍보하려던 건데 갑자기 인터넷에서 몇몇 분들이 너무 대단한 이 현대의 앞선 기술력을 보여주는 뭐 다른 회사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엄청난 기술 이런 식으로 뻥튀기를 막 하면서 이게 뭐 대단한 것처럼 됐지만 이 현대가 그다지 내세우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때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이 뛰어난 기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냐 뭐 이러면서 난리 하시던데 아 죄송합니다. 반박 씨의 님 말이 맞습니다. 폴스타에도 이 V12L 있고요. 근데 이게 이름이 좀 다르죠. 여긴 V2G라고 써 있잖아요. V12L은 차에서 220V를 빼내서 쓴다. 이게 V12L일 텐데 그뿐이 아니라 전기를 더 왕창 뺄 수 있어서 아예 집에 있는 가전제품 한두 개가 아니라 집 전체가 쓰는 전기를 다 쓰자. 이거 더 나아가서는 밤에 전기를 충전해서 전기 가격이 피크일 때 낮에 팔면 되겠네. 야 그러면 이거 개꿀?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아, 생각해보면 우리가 차세대 산업으로 얘기하는 ESS라는 거 있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이것도 사실은 전기가 넘칠 때 모았다가 전력이 부족할 때 쓰는 거예요. 전기라는 에너지는 이 보관이 어려우니까 특히 친환경 발전을 하게 되면 ESS가 많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굳이 ESS를 설치할 게 아니라 전기차가 충전하는 동안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220V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기를 더 적게 발전하면서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건 이 차의 판매 시점 그리고 가격일 텐데요. 이 차의 주문은 2022년 10월 12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을 받습니다. 이 한국은 출고는 2023년 3분기부터 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년 3분기에 나오는 걸 오늘부터 계약을 한다. 아 이게 주문을 막 해도 1년 기다리라는 얘기인데 이거 뭐 말이 되는 건가요? 요즘 들어서 자동차 회사들 왜 이러죠? 어쨌든 가격이 궁금하시죠? 가격은 론칭 시점에는 최상위 옵션만 파는데요. 가장 비싼 옵션이 89,900유로부터 요즘 유로가 많이 떨어져서 1380원 아이고 달러보단 싸네 싸네 그래서 1억 2,400만원입니다 아이 세상에 아니 1억 2,400 아니 물론 최상위 모델이니까 그렇고 차차 저렴한 모델들도 나올 전망입니다. 이 경쟁 모델 모델들 가격을 놓고 보면요 BMW iX가 1억 2,200만원 아우디 e트론은 1억원 캐딜락 리릭은 9천만원 테슬라 모델 X는 1억 4,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폴스타가 이 경쟁 모델만 봐도 참 대단한 자동차들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약간 모델 Y급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마음속의 경쟁 모델들은 저 멀리 있다 라고 생각되기도 하네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저는 지금 두바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두바이 공항은 새벽 4시 넘어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또 덴마크로 곧 출발하게 되는데요. 내리자마자 아마 폴스타가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폴스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많은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만나게 되면 꼭 인증샷 하나 남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폴스타3가 주인공이니까 이 폴스타3 어떤 분들이 어떻게 만든 차인지 이런 것들 정말 궁금하잖아요. 네, 저도 한번 이 차를 만든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면서 이 차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런 것들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물어보고 그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도 해보겠습니다. 자 폴스타 3 지금 곧 보실 텐데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화학 김한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